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입증된 한약재 추출물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억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과 혈관성 치매는 학습과 기억력 장애를 동반하면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인지기능 저하라는 조사 결과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노화에 따라 감퇴하는 학습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발효 한약재 추출물을 개발했습니다. 노화나 치매에 따라 감소되는 기억력과 해마 내에 새로 생겨나는 세포를 발효 10전대보탕이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습과 기억력을 평가하는 수중위로 실험에서 실험지가 수주에서 숨겨진 섬을 찾아가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결과 기억력이 정상주의 78%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전기 자극을 받는다는 기억을 심어준 뒤 실험지가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정상주의 104%로 기억력이 더 개선됐습니다. 또 새로운 신경세포를 형성하는 해마신경재생성 실험에서는 치매지에서 47%까지 떨어졌던 수치가 한약재 추출물을 먹은 지의 경우 91%까지 회복됐습니다. 기존 치매치료제는 진행을 늦추는 수준인데다 위장질환과 식욕감퇴, 불면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의학 처방에 발효기술을 접목하여 생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을 증가시킨 신소재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를 기반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한방 처방에 발효기술이 접목돼 새로운 시너지 효능을 보인 한약재 신소재는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돼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